너무 좋아. 오, 좋습니다. 요즘 봄 향기가 가득하다는 저지리 마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나흘간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저지 곶자왈 백서향 향기 축제입니다. 저지리 주민들이 손수 준비한 축제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저희 완성했어요. 색칠하는 게 재밌어요. 축제는 제주의 자랑이자 저지리의 보물인 곶자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을 널리 알리는데 우리 마을의 만에 온 재산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마을을 알리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 저지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 곶자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백서향을 만나러 가볼까요? 행사장에서 차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저지 곶자왈 입구. 축제 기간 동안엔 특별히 해설사와 함께 곶자왈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한 길에 우리가 특별하게 오늘 만남을 가졌으니까요. 이 숲 안에서는 나보다, 너보다,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보조 맞추면서 걸어가실 거고요. 향기 흠뻑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숲의 바람과 햇살을 느끼면서 걸어봅니다. 와,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 초록의 잎들. 아, 이런 사계절 늘 푸른 숲이 바로 곶자왈의 매력이죠. 네, 맞습니다. 한대에서부터 온대, 그리고 아열대 식물에 양치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덕이죠. 곶자왈은 독특한 환경이 만들어낸 제주만의 숲입니다. 아유, 이런 좋은 곳을 가족과 연인과 좋은 사람과 걸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탐방객들도 모처럼 자연에 가까이 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갑니다. 제주에 휴가 왔는데 이런 좋은 체험이 있다고 참석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요. 예,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다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예요. 흔히 볼 수 없는. 제주도 곶자왈에만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개가시나무뿐만 이 개가시나무 보시면 약간 꽃잎이 톱니바퀴처럼 좀 날카로워요. 이게 종이 이말 이 개가시나무 말고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물도 보면 몇 급수의 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1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비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개가시나무는 참나무과의 식물인데요. 주로 남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선 제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은은한 향기가 퍼져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주 백서향 꽃인데요. 제주 백서향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리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주 백서향의 특징은 이 꽃잎이 유선형이면서 꽃받침대가 밑에 받침대에 있는 곳에 털이 없는 제주 백서향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꽃이기도 해요. 곶자왈 안에서만 살고요. 곶자왈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군데군데 그룹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는 자생 백서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월에서 4월 사이 가지 끝에 흰색 꽃이 피는 제주 백서향. 보통의 백서향과는 꽃받침이나 잎모양이 달라 2013년에 새로운 종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맘때면 제주의 곶자왈 곳곳에선 향기로운 제주 백서향의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실게요. 백서향이 지금 굉장히 여기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백서향 군락지에서 너도 나도 사진을 남겼는데요.
사진 속에 이 좋은 향기까지 함께 넣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너무 향기가 은은하고 좋아요. 꽃향기가 은은하게 나면서 되게 좀 심신을 안정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향기라고 할까요? 와, 심신에 안정을 주는 향기라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은은한 향기는 맡아봐야 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꽃정원 어떠셨습니까? 백사향 향기.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백사향 향기 맞으면서 오늘 하루 특별한 하루 되시고요. 제주도의 특별한 모습 기억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백사향 향기 속에서 이 자연 그대로의 고저할 숲을 걷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맞아 해설도 너무 잘해주셨고 제주도 모르는 것들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지리의 중요한 보물이 또 한 가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하우스 안에 있다는데요. 이건 나무 모종 같은데요, 맞죠? 네, 마을에서 귀하게 돌보고 있는 제주 백서향 모종입니다. 참 이 향도 좋고 한데 향도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꽃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이 군락지를 아무래도 조성해야만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지 고자왈에 찾아온 봄의 향기, 백서야. 올 봄 제주 백서향과 함께 향기로운 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